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는데요. 경기도가 인간 안보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보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 평화 안보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안보 개념이 군사 분야의 전통적 의미를 넘어 개별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자체가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 인간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새로운 안보 가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인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선도하고 있고요. 지금 청정개혁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정바다를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민통선 내 지뢰 제거가 접경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면서 꼭 평화에 가는 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게 법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 평화 안보 포럼은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